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변방 인디게임 유튜버의 게임플레이.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게임, 서태레이! 서태레이 플레이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빠르면 이틀, 늦으면 하루 정도, 늦게 플레이하는 입장으로서, 아무것도 안 봤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 플레이하는 거라든가, 아무것도 안 봤고요. 이거 모니터 차이가 좀 있네요. 제가 OBS로 봤을 때는 고양이 이미지가 왼쪽에 보이는데, OBS로 봤을 때는, 아, 제 모니터로 봤을 때는 왼쪽 이미지가 보이는데, OBS로는 안 보이는 걸 보니까 이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할게요. 보이네요. 예. 자, 서터레이. 오늘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킹국어. 요 정도로 하고. 가보죠! 가운데다 해야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처음 트레일러가 공개됐을 때 굉장히 기대하던 게임인데,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평점이 굉장히 좋아요. 메타 88점이었나? 오픈 크리틱 88점이었나? 네 마리 애옹스 중에서 여기는 애옹스가 걸렸습니다.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튜토리얼 뭐 키가 나오진 않네요. 오, 움직임이 부드럽다. 뭐지? 뭔가 되게 무한한데? 친구 꼬리를 건드렸더니. 뭔가 눈동자가 같이 안 움직이니까 좀 어색하다, 이게. 생긴 게. 고르롱. 이게 뭐, 어쩌라고, 이제. 아, 여기서 다 같이 자는 건가 봐. 요건 잘못됐다. 원래, 다 같이 뭉쳐서 잘 건데, 분명히. 이렇게 추운 날엔. 여름이라 더운가? 사실 레인월드인 거 아니야? 나비 위에 나비가. 날개가 있는 나비. 날개가 없는 나비.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벽의 안쪽.
착지할 때 진동이 조금 있었어. 친구들이 막 납치당하나? 그래가지고 친구들 찾으러 떠나는 걸까, 혹시? 울면 같이 울어. 어디로 갈까? 이게 거의 다 버튼으로 진행돼가지고 이런데 물 쪽에 난간이 없잖아요. 이런데 전진을 해도 그냥 이렇게 앉아버려. 활성화가 다 버튼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뭔가 있는데? 저렇게 그냥 점프하네. 어디로 가야 돼? 얘 따라다니면 되나 봐. 이게 이제부터 알려주네요. 아마 낙사 구간 같은 게 없을 겁니다. 게임 오버 자체가 없을 거예요. 어이, 존내 긁어. 발톱을 다듬었습니다. 약간 힐링 게임에 가까워가지고. 요물 먹는 와중에도 애용 할수 있어, 애용. 가자고. 난간 위에도 올라가고. 난 계속 위로 갈란다. 나 검은 데는, 오오오. 높은 게 의미가 없어. 막 점프로 그 착지하는 데를 완벽하게 뭐 착지해야 된다는 그런 조작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류의 이제 게임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미리 알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께. 그런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감상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뭐 활성화할 수 있는 거 있나? 에레님 안녕하세요. 고양이 애옹이 게임입니다. 애옹이 게임. 고양이. 요 풀떼기에는 뭐 활성화 버튼이 없네요. 시점 봐. 아무튼 고양이 묘사가 뛰어나다 하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분위기가 좋다.
예, 그 게임입니다. 아, 여기서 떨어지게 되는구만. 안 돼, 뛰면 안 돼. 쉐다. 오 마이 갓. 구해줘 이 새끼들아. 이렇게 떨어지는구만 무리해서. 아우. 아프겠다. 날아가 버렸어, 날아. 완전히 떨어져 버렸네요. 아파가지고. 위에서 부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쓰러졌어. 저 쓰레기 봉투 왜 흔들흔들거리냐, 저거?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에옹에옹에옹 삐용. 아, 뭐가 있었구만. 뭔가 있었던 거임. 정신을 차렸구만, 주인공이. 다리 겁나 아프고. 에? 앞발차기 뭐 이런 거 없어? 기운을 차렸나 봐요. 와, 저 어딘지도 모를 저 꼭대기에서 떨어진 거야. 여기로 가면 되나봐요. 도전과제로 점프 실수라고 떴어. 데드시티라니. 분위기 좋다. 이런 분위기로 레인월드 했으면 좋겠어. 3D로 나와서. 뭐 유사한 것들이 돌아다니는데? 오, 좋다. 이뭐딱 봐도 여기 넘어가는 거지 뭐. 여기 올라간다고? 울면 끄덕거려. 뭐 하는 카메라야? 뭐야? 뭐가 자빠져 있어. 너무 좋다. 큰 소리 금지. 울면 끄덕거려, 카메라가. 헬프! 헬프! 물에서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게 되네? 어디 또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없나 봐요.
무조건 일로 가야 되나 봐. 아, 누가 주인공을 부르고 있어. Follow, follow me. 저도 팔로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뭐지? 이거 뭐하러 둘까요? 뭔가 퍼즐이 있나본데? 가지고 올라가볼까? 아, 하, 간단하군. 나는 고양이다. 떨구고 보는 거야. 안 떨어졌군, 이 녀석. 아, 이렇게 스스하는 게 아니고 팍 쳐야 되는데, 그냥 시원하게. 계속 팔로미가 뜨네요. 요거 떨어뜨리면은 와장창? 이제 페인트 묻으면서 발자국이 찍히겠지, 아마. 네, 이럴 줄 알았다. 네, 이럴 줄 알았다. 발자국이 찍히는구만. 아, 스크래치 가능하고. 존내 긁어, 그냥. 오케이. 여기도 존내 긁어. 헛들어져, 헛들어져. 어디로 가야 될까요? 위쪽에 또 뭐 상호작용할 거 없나? 오, 날라가 버렸어. 다 어지럽혀. 너는 자연스러운 고양이란다. 재미있군. 빗물도 받아 마시고. 어이, 뭐라는 거야? 어? 에에? 일로 내려갈 수가 있다고? 어, 괜히 내려온 건 아니지? 어, 그냥 사라져버리는데? 깜짝 놀랐어. 오, 죽였어. 해치웠어. 어. 이제 위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거 먼저 밟고. 여기가 아닌가 보여. 에? 비어있는데? 이게 맞는데? 아, 예, 맞네요. 와, 이 골목길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네.
막 몽환적이야. 겁나 많아. 경계한다. 어! 튀어! 어어. 어머, 붙을라 그래, 뭐. 아, 이게 게임 오버가 있어! 붙잡히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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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따짐이 관성 드리프트 데자뷰 오 뭐야 이게 어 점프 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유인을 하고 있어요, 계속 주인공을. 어디로 가야 돼? 떨고 해야 돼? 아, 여기구나. 하늘이 안 보여. 이 정도의 지능이라고 천재냥 수준인데.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쪽인가 보다. 점프 가능? 오, 가능. 꼴에 요런 것도 설마 퍼즐이라고 넣어놓은 거임? 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려가야 되는 걸까? 올라가야 되는 걸까? 일단 내려가 볼까요? 오, 쉣! 뒤질 뻔했군.
저걸 또 반대편으로 밀어버리면 되나 봐요. 여긴가? 아니군. 아니, 사실 컨트롤이 할게 없어. 그냥 길 찾아가면 돼. 물론 피지컬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만. 약간 전이보다도 더그 보는 거에 가까운 게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끝날지, 그걸 이제 보는 게임인 거죠. 이거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도 올라간다고? 고양이 이렇게 힘이 좋아? 어디로 가야 돼? 힘이 좋은 게 문제가 아니고, 저, 미끄러워가지고, 확! 점프 헛디디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고양이 점프할 때? 그렇게 될것 같은데?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여기구나. 어? 여기 뭐가 있다? 아, 뭐야. 이렇게 간단하다고? Apart. 다시 돌아갈 수도 있나? 아, 돌아가는 거안 되고요. 다 박살내버려. 잘했다. 야, 여긴 뭔데? 침대 옆에 변기가 있을까요? 오, 뭐야? 껐어. 켰어. 꺼버렸어. 도움 필요라고 써있네요. 좀 긁고 가자, 일단. 오케이. 아, 길이 아니군요. 아, 에? 도움이 필요함. 엔엔엔엔엔엔엔엔엔 나는 고양이다. 동체? 뭔 동체를 얘기하는 걸까요? 플로우 같은 게 있고. 스위치! 어, 빼버렸어. 이게 맞는 걸까? 요거 네 개를 여기다 꽂으라는 것 같은데? 여기 고양이가 아닌 거 아님? 어디 보자. 여기 하나 더 있는 것 같고. 개보다 더 똑똑한데 이거? 이 정도면은? 하나 더 어디 있을까요? 어딨지? 안 보여.
어딨어? 저기구만. 이게 여기서 된다고? 고양이 쓰게 쓰게 내코 쓰게 스바라시 기껏 모니터 뻐큐 날리는 줄 알았네. 오, 저기 누가 잠들어 있나 봐. 뭐라 써 있습니까? 올린지오 발라빈지발! 라고 적혀 있네요. 뭐지? 뭐가 떨어졌는데 뭐지? 자세히 볼까요? 눈깔? 어디다가 꽂는 걸까요? 어디다 하는 거야? 여기 꽂는 게 있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아, 여기다 놓는 거네요. 가지고 오는 거였어. 아, 저 드론으로 도움을 요청한 무엇인가가 전송된 것 같아. 어떻게 날아다니는 거지? 스타의 프로브처럼 생겼군요. 쥐어 터트리고 싶게 생겼어. 한대더 때려, 그래. 잘했다. 그래야 고양이지. 다시 한대더 때려. 그럼 켜줄 거야. 말하는 대로. 효과가 있었어. 효과가 있었어. 난 이제 자유다, 이 어리석은 녀석. 내 카메라가 이상해진 줄 알았어? 데드시티에 고양이가 있다니. 나는 내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 메모리가 손상될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전자 네트워크에 갇혀 있었어요. 여기에 살고 있던 과학자를 위해 일했었지. 지금 날 B10이라고 불러줘. 내 표면에 그렇게 적혀 있어. 데드시티는 위험한 곳이지만 너는 괜찮을 것 같아. 나가자. Follow me. 히토리잖아이. 저 키로 문열수 있어? 이 정도는 기억하고 있지. 내가 갖다 줄게. 빨리 해라. 뭘 꾸밀거리고 있느냐? 내가 조작해야 돼요. 졸랐어. 배터리가 벌써 부족해. 따라와. 이걸 착용해. 어이? 봉인당했다. 움직임을 봉인당했어.
고장났어! 고양이 고장났어, 어떡해! 어. 마치 어렸을 때, 엄마가 내 등떨미를 문 것처럼. 내 등에 뭔가 있다. 헬프! 헬프! 도움! 고장났어. 이 백팩은 너같이 작은 네발 동물을 위해 만든 거야. 불편하니? 존내 불편합니다. 걱정하지 마, 익숙해질 거야. 이 시뻘건 거짓말쟁이가? 키를 디지털화해서 배낭에 넣었어. 오, 아이템이 디지털화가 된대요. 인벤토리 열기. 세상에 이런 게 있다니. 간단하지? 궁금한 건 물건이 있으면 내게 보여줘. 지나가다 다른 로봇이 있다면 그 로봇에게 보여줘도 돼야. 이제 이 아파트에서 나가자. 오, 이제 다시 수리가 되었습니다. 고양이가 가기 전에 할 게 있지. 좋았어. 근데 어디로 나가죠? 여기군요? 오, 뭐야? 근데 조명을 켤 필요가 있나? 나는 고양이잖아. 그럼 어두운 곳이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굳이 이렇게 킬 필요가? 나가자고 재촉하는군요? 이건 뭐 이런 기능이 있다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디지 코드라는 걸 알아내야 할 것 같군요. 어디 적혀 있을까? 여기 어디 적혀 있겠지. 3748 요거 같죠? 어어 3748 좋았어! 아, 눈이 왜 이렇게 간지럽지 갑자기? 우와, 멋진 곳이네. 저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 아무래도 중요해 보여. 올라가야 할 것 같아? 이쿠요! 아, 좋다. 아래 개판이네요. 적응한테 오염된 것 같아. 세상에. 누가 이런 걸 만들어 놨을까? 마치 고양이를 위한 것처럼 딱 맞춤으로 만들어 놓은,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한 듯이. 어떻게 저 장소에 저런 게 있을까요? 잠깐만, 기억났어. 아웃사이드 말이야? 아싸라고 하지? 이전에 가본 기억이. 넌 여기에서 온 거니? 난 누군가에게 아싸에 가겠다고 약속했었어. 누구였을까? 이 엽서에 벽화 그려져 있어. 가져가자. 난 왜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 기억은 어디에서 온 걸까? 계속 가자.
표현이 되게 재밌지 않아? 기억이 어디에서 왔냐? 기억이 발이 달려있진 않잖아. 아무튼 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어이, 나 저 계단으로 뛰고 싶은데 되는군요. 응? 번역하기가 있어요. Safe zone. 어? 다른 것도 번역이 가능해? 이거 뭐라고 돼있어? 다른 것도 읽어줘. 어이, 다른 건 왜 안 돼? 미쳤네. 오, 세이프존이 세이프존이 아닌 거 아니야? 아니, 미친! 세이프존이 아니잖아! 세이프존이 세이프존이 아닌데? 아, 슬럼. 내가 무서운가? 내가 두려운가? 나를 두려워하라. 난 이 세계의 파괴와 혼돈을 가지고 올 고양이나. 졸부 녀석들. 다들 고양이 한 마리 때문에 혼비백산이구만. 고양이야, 다 가서 조져버려. 저렇게 도망간다고? 용감한 자가 한 명 있군요. 나의 힘을 목도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을 할 것이야. 오, 몰라몰라 샬라샬라 하는군요. 이들만의 독자적인 언어가 있는 것 같아. 왜 말을 못해? 넌 절크가, 줄크가 아니구나? 우리는 너 같은 종을 본 적이 별로 없어. 아무도 먹지 않는다면 우리 마을에 있어도 돼. 제기랄, 내 힘이 약하다는 게 들켜버렸다. 이 졸부 녀석들을 내 힘으로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것을 아시게 됐구만. 한 번 더 말해볼까요? 길을 잃은 것 같네. 뭐가 필요하지? 엽서 보여줘볼까? 아, 아싸 사진이라니. 말도 안 돼. No way. 엘리베이터를 작동하지 않아 여길 떠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건 모두 잘 알고 있어. 뭐, 아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하지만 녀석들도 지금 모두 사라졌어. 모모만 빼고 말이지. 이미 그는 떠나려는 걸 포기했어. 그게 최선인 거지. 그는 주황색 네온 사인이 있는 저 높은 건물에 살고 있어. 어머, 가랑이 사이. 저기군요.
모모를 찾으러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나를 불러. 내가 도와줄게. 타디언, 이 초항색 네온 사인에 컴컴물이 있는 모모에게 말을 걸라고 했어. 그는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탄소야. 소리가 좀 끊고 같아요. 어, 뭐야 이거 왜? 음악 좀 낮출게요. 변경 됐나? 저장됐어요? 안 됐어. 됐나? 이게 안 돼! 잠깐만. 에이. 얘 안유가 반대로 돼 있는 거 아니야? 선택이 B거든요? B로 했습니다, 지금. 전 B로 선택을 하는 거였습니다. 봐라, 나의 힘을. 이 우매한 녀석들아. 아, 다 자고 있나 봐. 오, 날 쳐다보는데 다? 뭐야, 눈깔을 불하려? 왜 올라가려고 하는 건가? 거긴 아무도 없어. 모모가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 친구에게 보여줬어? 이 노숙자같이 생활하는군요, 로봇 녀석들. 이상한 이미지로 내 명상을 방해하지 마라, 이 하찮은 거사. 명상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너 때문에 존나 깜짝 놀랐네. 줄크인 줄 알았잖아. 아, 그 똥덩어리 같이 생긴 거, 헤드크랩 같이 생긴 거, 하프라이프에 나오는 헤드크랩 같이 생긴 게 줄크인가 봐, 줄크. 그렇군요. 오, 정말 예쁘다. 그래? 로봇 따위가? 아름다움을 알아? 대단한 녀석들이군. 오? 호. 오, 그림이 약간 3D 느낌이 나는데? 오, 뭔가 착시가 나요. 뭘 표현한 걸까? 어, 여기 고양이 적어 있다. 저 뭐냐, 저거 뭐라 그러지? 저, 암튼 있습니다. 일본에 저런 게. 이거 뭔가 있네요. 번역해줘. 하이 빅스비, 번역해줘. 우리 오랜 조상인 물러간 자들은 우리에게 이 도시를 남겼다. 우리의 집이 그들의 유산이다. 어, 물렁한 자. 사람들이 실제 했었나 봅니다. 어, 휴만이라 적혀있네, 휴만. 휴만이라 적힌 게 맞나? 아무튼. 인간이 로봇을 만들고 인간은 사라졌나 보군요. 어, 여기도 번역하는 게 있네요. 우리 조상만이 이 색들을 구별할 수 있었다. 한때 전 세계에는 색깔이 잔뜩 있었다고 한다. 아, 이것은 색깔이라고 하는 것이다. 알겠는가? 고대 이야기에는 별에서 새어나와 우리 발 아래 닿는 자연스러운 빛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 이 빛은 우리 조상들에게 따뜻함과 행복함을 가져다 주었고 조상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 별에서 새어나와 우리 발 아래 닿는 자연스러운 빛에 대한 내용. 아, 빛에 대한 예찬이군요. 빛이 있으면 색깔도 있는 것이고. 스펙트럼에 의해! 나는 식물을 돌보는 일을 해. 인간들이 식물을 많이 개량했어. 이제는 아주 적은 빛만 있어도 돼. 로시,
물을 조금만 더 해도 엄청나게 커지지. 정말 굉장한 기술이야. 엄청난 테크놀로지가 있나봐요 얘네들. 아싸로 가고 싶어? 그렇다면 행운을 빌지만 금방 될 일은 아니야. 아마도 이 게임의 풀탐은 대략 4시간 이상 되니까 그 정도쯤이면은 아싸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일단 둘러 좀 봅시다. 느긋하게 하자고요. 느긋하게. 아! 아! 못 넣었어. 오. 넣었다. 오, 도전 과제가 있었어. 붐차칼라카라고 냥칼라카인가? 라고 적혔네요. 도전 과제. 번역해줘 빅스비. 시장. 아, 시장님이시군요. 안녕, 난 시장이야. 네가 나한테 뭘 주면 내가 너한테 뭘 주는 거지. 간단하지? 이건 전선 세트야. 이곳의 최고 제품이지. 교환하려면 슈퍼 스피릿 세제가 필요해. 빨래엔 꾸르르르 책으로 잘 쳐주는 거야.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이템 구해와서 디지털화 시켜서 얘한테 보여주면은 전선을 또 다시 제 가방에 디지털화 시켜서 넣을 수 있다는 것이군요. 좋아요. 이건 뭔가요? 이건 고대 유물이야. 우리 선조들의 재능에 대한 증거지. 교환하려면 에너지 드링크 3개가 필요해. 최고로 절쳐주는 거야. 이건 악보야? 에너지 드링크 한 개가 필요해요. 그렇다네요. 어딘가에서 아이템을 이제 수집할 수 있는 요소가 생겼군요. 너는 뭐하는 짬뽕이니? 저거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줄크? 줄크라고 읽겠습니다. 줄크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이 물건들이 있어서 다행이야. 슬럼의 위협 요소에 대비하는 것은 필수지. 이 쓰레기통에 장뜩 들어있는 숨겨진 보석을 봐.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야. 하늘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서 왔겠지. 아, 스캐빈저들이군요. 스캐빈저. 피자 박스도 있어. 이런 게 진짜 고대 유물이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진짜 고대 유물이지. 종이 박스가 썩지도 않고 음식은 없는데 이 박스 채로 고대로 사람은 없는데 안 치웠다? 근데 보존이 잘 돼 있다? 이게 고대 유물이지.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지 못하시겠다고요? 어디 보자. 일로 올라갈 수가 있다고? 대단한데? 근처에 뭐 아이템 없나 좀 살펴볼까요? 이거 분명히 아이템 교환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저 짝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 여기서 그냥 막 올라가 봐도 되는 걸까? 저쪽에 아까 시장 쪽에도 길이 있었단 말이죠. 열어달라. 네가 지붕에서 페인트통을 가지고 노는 말썽꾸러기 중 하나냐? 그만 좀 해. 너희들 만든 난장판 때문에 현관을 청소하는 것도 이제 지쳤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군. 아쉽군요, 이런 건. 슈퍼 100% 스프린트 파워. 저 안에 보이는군요, 이라는 게. 일로 올라가서 봐볼까? 안 보여.
뭔가 슥슥 닦고 있는 것 같아요. 흥, 소리 울리는 거 봐. 어? 번역해줘. 하이 빅스비? 알림, 분위기를 더해줄 기타 연주에 필요한 악보를 찾고 있음. 찾으면 가져오도록. 나는 엘리베이터 근처에 살고 있음. 모스키. 모르스키. 아, 그 끝내주는 악보를 이 엘리베이터 근처에 살고 있는 모르스키한테 갖다주면은 뭔가 또 물물교환이 될 것 같군요. 아니면은 뭐 길이 열려서 진행이 된다든가 하는. 떠올리기? 어? 립이라 적혀있네. 립 휴먼스. 인류의 명복을 빕니다. 하트. 인류는 이 지역의 첫 번째 거주자였어. 지금은 모두 죽은 것 같지만 죽는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내가 이런 말하는 건 우습겠지만 그들은 정말 평안을 찾았을까? 내가 죽으면 평안해질까? AI에게 죽음이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 미안해. 기분을 잡치고 싶진 않았지만 계속 가자. 뭐 메모리 복구 같은 게 있어요. 죽음이란 말이다. 옌병 땀병에. 어? 오! 에너지 드링크 스피드 2K 얻기. 오케이 오케이. 오, 이거 확대도 되잖아? 어이, 돌릴 수도 있잖아? 오. 오. 뭔가 깨진 기억도 볼 수 있어. 쓰게. 어이, 누구야, 누구야? 어? 어? 발을 걸었으면, 쳤으면 사과를. 인간 같지도 않은 로봇 같은 녀석아. 어? 어? 왜 이렇게 소리나 이거. 저거 이상해. 소리 버그 났어. 왜 저래. 여기 뭐 올라갈 수 있는 데 있을까요? 없구만. 일단 에너지 드링크 하나를 얻었네요. 예스. 이거 소리 버그 났어. 여기서 소리가 안 끝나. 갓겜. 얘도 긁어보자. 열어달라. 괜찮아, 나가도 돼. 가디언이 절크가 아니라고 했거든. 누가 나오려나? 근데 문이 잠겨있는데, 여기? 자물쇠 걸려있는데요? 길이 여기가 아닌가 봐. 이거 섰는데도 살이 나. 귀신 들렸어요. 갓겜. 어? 하이 빅스비? 그랜마의 의류. 할매. 할마이. 난 뜨개질을 좋아해. 지금까지 스카프를
770km나 짰어. 보람찬 소일거리란다. 전선을 가져오면 판초를 만들어 줄 수 있어. 너는 내게 영감을 주거든. 아, 할머니라서 영감이 필요한가 보다. 하지만 이곳에서 적절한 재료를 찾기가 쉽지가 않단다. 그렇구만. 비벼버리기. 당신에게 제 체취가 묻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제 노예입니다. 룩달을 하기 위해서는 음료수 드링크 3개를 얻은 다음에 전선을 얻으면 된다는군요. 전선 맞죠? 전선을 그랜마에게 주면 되는 것이죠? 전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드링크 3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 바꿔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 뭐야? 아령이야? 뭘 원하는 거지? 에너지 드링크요. 물물 교환자가 그런 물건을 찾고 있다고 들었다. 너도 모모처럼 아싸군. 뭐 행운을 빈다. 크랩마가 이 옷을 만들어줬어? 근사하지? 아, 푸른 하늘이라 정말 이상할 것 같아. 난 목마르지 않아. 어? 아이백스비? 엘리어트 프로그래밍.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열 때까지 기다리시오. 응? 무단 침입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대화를 해볼까? 닫아버렸어. 엘리오트를 찾아온 거야? 바로 저기 있어. 아싸로 가고 싶다고? 그렇다면 행운을 빌지. 하이픽스비? 우리는 노예로 프로그래밍 되었지만 20, 100, 1000만, 2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25억, 4천, 400 87만, 5천, 556일이 지난 후 우리는 영혼을 가지게 됐다. 언젠간 아사들이 이 지옥의 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모모. 기계들에게 영혼이 생기려면 25억 년이 지나야 된다는군요. 그렇구만. 여러분들, 잘 적어 놓으세요. 25억 년 후에 기계들에게 영혼이 생김.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예스. 어? 악보가 있다? 악보 내꺼. 이 사람이 뭐뭔가? 여기 아싸 사진 있거든? 2층 침대? 낭만 있군. 어머, 야해, 너무. 보이세요,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그렇고 그런 곳이었어. 조적! 카페 조적! 만족스러워요. 얘는 좀 다르게 생겼군요.
엘리엇. 응? 뭘 도와줄까? 아싸? 왜 그런 걸 찾으려고? 여기가 좋은데? 얘는 뭐 할 게 없네요. 존나 눌러버리자 이거. 뭔가 중요한 코딩을 하는 것 같은데 다 망쳐버리자. 좋았어. 문 조져버려! 다 깎아버려! 구멍이 뚫릴 정도로! 좋았어. 어? 오, 뭐야. 이 나무는 놀라운 과학적 현상이야. 인간의 독창성이 햇빛 없이도 식물이 잘 자라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건 놀랍지. 유기체를 위해서는 도시의 공기를 정화하는 나무가 필요해. 로봇에게는 필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돌보고 있지. 닌겐 타치가 그러길 원했을 거야. 찢어버려. 예스. 여기서 시점 뭐 바꿉니까? 바꿀 수 있군요. 파 어 라고 적혀있네요. 여기 아까 거기잖아. 테디, 넌 작은 줄구처럼 보이는구나. 멀리서 볼 때는 그래. 녀석들은 외모도 소리도 귀엽지만 거기에 속지 마. 금속을 씹어먹는다고. 끔찍해. 그게 모모가 계속 말하는 아싸인가? 신나는 느낌의 아싸예요. 작은 빠루군. 뭘 원하는 거지? 제이콥, 넌 처음 왔구나? 뭘 도와줄까? 오, 멋진 아싸 사진이네. 모모는 그 미신을 정말 믿으니까 그에게 보여줘봐. 그의 아파트는 지옥 위쪽에 있어. 에너지 드링크 없나? 워터퍽 1283? 뭔가 얻은 거임. 오, 형광색 너무 마음에 드는 분위기예요. 저 근데 저 코드를 어디다 써먹는 걸까? 뭐 없잖아 여기에. 어? 여기 기억하기 있다. 떠올려보소. 이 찻잔들이 아니고 술잔들. 정말로 이걸 먹냐? 그들의 원래 설계는 소화기가 없어. 인간을 모방해서 어떻게든 진화한 건가? 나도 시도해볼까?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고 싶어.
여기는 슬럼가니까 그 트레일러에서 봤던 뭐 다운타운이라던가 업타운도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비벼버려. 그걸 거리에 놓아뒀었는데 다음날 줄크가 다 먹어버렸어. 정말 말도 안 되지 않아. 다 먹어치우잖아. 아싸 사진이냐? 집어치워 다 헛소리야. 이상한 일은 항상 너한테서 일어나는구나. 난 무서워서 마을을 안 떠나. 너무 위험해. 게다가 문을 열 수 있는 거는 가디언뿐이야. 이렇게 잠깐 쉴 수도 있네.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될까? 한번 봅시다. 갑자기 배경화면 월페이퍼가 됐어. 갑자기 실시간 배경화면이 됐어. 뭐라 삐로리롱 리로리롱 하고 떠드는데 줄크 얘기겠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스트레이 플레이는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이제 저녁 먹고 운동하고 그래야겠습니다. 이거 생각 외로 모험하는 맛이 있네요. 저는 저 피지컬 게임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뭔가 힐링 모험 활극이라 생각하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이거 일단은 내일까지 플레이하고 엔딩 보고 편집할 부분 또 편집하고 풀 버전은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